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서연이라는 그저 주식이 네, 매수가는 굉장히 비중이요? 저기 8천 원, 8,010원 정도 되는데요. 한10% 정도 됩니다. 뭐, 왜 사셨을까요, 이거를? 저는 뭐저 너무 저평가돼 있고 그 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변동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로 봤는데 뭐 배당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샀어요. 아이고, 네. 지금 저좀 주가 매수를 왕창 해버릴까 싶어서. 아이고, 추가하면서 안 됩니다. 서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뭐 저평가라 생각하고 장기 종목으로 생각하고 매수하신 거를 보니까 아, 비싸게 사지 않는 습관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 재무제표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증가됐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다가 아, 회사도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자동차 많이 팔리고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탄 아쉬움이 남아서 자꾸 아이고 아이고 한게이 기업은요 그런 가치랑 아무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테마로 움직였던 정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종목을 샀다면 저는 충분히 돈을 많이 버실 것도 같고 장기 투자도 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뭐 배당도 받아가실 거고 왜냐하면 홀딩스라고 해서 이렇게 지주사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사셨다는 것을 좀 짧게 보고 가져가시거나 하는 사람은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분인데 이거 정치 테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테마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네, 자회사인 서현이와는 잘 올라가고 그런 있는데. 상관없어요. 정치 테마라고 하는 것은 한때 정치로 이렇게 흥했으면 다시 또 올라오기까지는 정치로밖에 안 움직여요. 보통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랑 상관없이 정치 때문에 움직였다면요. 얘는 정치 테마 아니고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얘가 조선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테마로 엮였으면 정치 테마 아니고서는 움직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인물과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총선, 대선 때 아니고서는 잘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때까지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거나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밑으로 막 땅굴 파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기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장기 투자 서현이와 내가 자회사를 보니까 지주사를 보니까 뭐잘 가는 이게 아니라 총선 기다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얘는 애초에 정치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정치 테마라는 그걸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치 몰랐어요. 테마라는 인물주가 이렇게 엮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서현도 이게 왜 엮였냐면요. 예전에 이 유재만 사회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래요. 친한지는 몰라요. 그냥 그 사회이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엮여가지고 대선 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벌벌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주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평가라고 사신 건데 어쨌든 이거 지금 이제 엮인다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나중에 엮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그쪽으로 어떤 인물과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가 원래는 땅굴 파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있다라는 것은 또다시 매집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총선 전에 한번 또 뛰어 올리겠구나. 그럼 그때 시청자님은 이득 보고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는 내 생각이 맞아서 더 사야 되겠어 하고 더 사시거나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그 순간 정치 테마에 휘말려가지고 선량한 분이 다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투자 방식은 정말 옳은 방식이고 좋은 방식인데 표적이 잘못됐어요. 정치 테마에 엮인 종목은 정치로 끝납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 방식을 고수는하시되 이 종목은 총선 전에 그냥 재미 본다 생각하고 잘 발굴하셨는데 아쉽게 정치 테마예요. 그래서 총선 전에 급등 나오면 그때가 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 투자 방식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정치 인물주나 이런 거안 엮인 쪽으로 보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